지금 이렇게 세팅되어 있거든요. 배압 526. 카드가 좀 미쓰긴 한데, 카드도 다시 만들긴 해야 돼요. 뭐, 그냥 쓰라고 했는데, 일단 만렙 찍었으니까, 다시 만들긴 하셔야 됩니다. 한번 돌아볼게요, 제가. 근데 이 속이 너무 느리다. 아, 좋아. 딱 걸렸다. 오케이, 타이탄. 베스트다, 이거. 타이탄이 가장 어렵거든요, 패턴 보기. 타이탄으로 보여드릴게요, 제가. 안 죽을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여드릴게요. 자, 타이탄 같은 경우는 70%. 여기 보이는 곱하기 7이 되게 되면 방어막 만들어요. 이때는 때리시면 안 돼요. 그냥 가만히 홀드해주세요. 타이탄에서 안 죽으면 다른 보스도 안 죽거든요? 타이탄 버티면 다 버티는 거야. 보여드릴게요, 제가. 안 죽는다는 거. 타이탄만 버티면 다 클리어 가능합니다. 안 죽고. 타이탄에서 노데스로 끝났다? 근데, 다른 보스에서 죽는다, 그거는 그냥 손가락 문제입니다. 스펙 문제가 아니라. 나쁘지 않아. 5만 딜이면 충분히 잡을만해. 살봐. 봐봐. 안 죽잖아요. 안 죽잖아. 아! 왜 죽어? 아니. 망했다. 실드에다가 스킬 다 때려 박았다. 아니야. 이거 내가 실수한 거예요. 충분히 잡을 수 있어. 제가 실수한 겁니다. 이게 제 세팅이 아니라서 지금 스킬이 잘안 나가고 있거든요. 버프 스크롤 안 먹어서 그래. 버프 스크롤 안 먹어서 그렇습니다. 버프 먹었으면 안 죽었어. 비겁한 변명입니다!